에스겔 1장 1절 여러분이 읽었듯이 에스겔의 여러분이라고 보면 돼요. 에스겔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현실 상황은 어땠습니까? 에스겔의 육신과 삶이 모여있는 현실이 어땠고 상황이 어땠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일단은 에스겔의 삶의 상황, 현실 뭐였습니까? 여기 나오듯이 그발 강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원하지 않게 와 있어요. 왜요? 포로돼 있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 잡혀올 때 왕도 같이 잡혀왔다는 말은 뭐죠? 나라가 망해버렸어.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왕이 끌려왔으니까 나라 망했고, 개인 인생도 망했거든요. 노예라. 그래서 그발강가는 포로되어가지고 지금 노예로 잡혀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게 에스겔의 현실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에스겔이라고 보면 지금 내 현실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내가 해결해보고 싶은데, 안 바뀌는 상태. 그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움.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 안 하는 곳에 지금 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 육신 현실에. 그 가운데서 3절 한번 봅시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죠?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현실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와서 끌려 있는 절대 재밌고 행복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에스겔이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야, 괴롭다. 왕까지 잡혀와가 나하고 같이 포로되어 있는 이 상황 절대 행복하지 않겠죠. 근데 3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이 말이 뭐죠? 요 현실 가운데 이 현실에서 볼수 없는 영적 사실이 보였는데 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특별히 내게 보여졌어요. 특별히.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현실 살잖아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살잖아요. 그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아까 집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으로.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그게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답답해하고 하는 현실 속에, 에스겔이 놓여있는 현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뭘 하도록 했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포로되어 있는 지금 괴로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제안하고, 뭐에 초점 맞추도록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영적 사실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 제한된 집중이 뭔줄 알아요? 어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속에 제일 답답한 현실 그 속에 거기에 답이 있어요. 뭐가 있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 다양한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제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게 최고의 집중이에요. 제한된 집중. 에스겔에게 이 일이 있었어요. 영적 사실을 보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뭐 이게 딱 보여요. 영적인 흐름이 보여요. 자, 보세요. 5절,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영적 사실이 보이는데 현실은 포로되어져 있고 나약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지만 4절, 5절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사실은 대단합니다. 맞죠? 내 현실에서 나는 안 된다고 봤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내 수준과 내 계획이 아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죠?
쭉 보면은 뭐 사자도 나오고 수레도 나오고 독수리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영적 흐름이, 영적 사실이 보이면 현실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흐름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뭐가 보이냐면은 두 흐름이 보여요. 영적 사실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뭐죠?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보여요. 지금 나는 포로돼서 그 발강가에 끌려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이 임해서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죠? 악한 영의 흐름이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로 계속 몰아가는. 왜? 함께 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요? 육신에 심장이 뛰는 생명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영혼을 부여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 있도록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생명을 누리도록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그 발광가인데 괴로워 죽겠는데 포로되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수많은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 그거를 제안하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냐?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줘요. 어떤 흐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흐름으로 반대로 악한 영의 흐름은 뭐죠? 어쨌든 포로든지 왕이든지 대제국이든지 노예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흐름이 있어요. 왜? 분리되면 사망이기 때문에. 칼에 찔리면 사망 아닙니까? 영적 사망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면 사망이거든. 이게 악한 영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제한된 집중을 통해 영적 사실에 집중하게 되면 두 흐름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포로에서 빠져나와야 되냐? 그 발강가에서 도망쳐야 되냐? 아니면 노예로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자살해야 되냐?가 아니고 뭐가 보죠? 내가 진짜 선택해야 되는 건 뭘까? 선택된 집중. 이게 나와요. 포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악한 영의 흐름에 몰려가고 끌려가면은 소망 없는 거구나. 노예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노예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함께 하길 원하셔서 생명 살리는 축복을 내게 먼저 주시길 원하는구나. 뭐를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은 문제 해결, 포로 해방, 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영적 사실과 영적 흐름을 보게 하셔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보다 문제 있는 민석이 더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평생 산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남에게 없는 문제, 남에게 없는 부끄러움 가득 안고 평생 살면 맨날 요구도 묻고 부끄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에게 없는 중독 문제, 남에게 없는 지 힘으로 안 되는 정신 문제, 남에게 없는 지 육신에 체질화된 문제 속에 그 문제 때문에 괴롭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시고 특별히 저 민석이에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었다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 나는 왜 이런 문제 있지? 왜 그게 해결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비난받고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에게 영적 사실과 영적 흐름이 보여지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남에게 없는 문제를 줘가지고
남에게 없는 욕을 먹게 만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남에게 없는 문제를 주셨구나. 이게 깨닫게지면 문제 해결, 거기에서 비난 안 받고 나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은혜와 생명의 흐름 속으로 난 들어가야 되겠고 그거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이래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축복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내가 그 문제인 줄 알고 답답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악한 영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망 가운데서 육신도 죽지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악한 영의 흐름이었고 이걸 몰라서 속고 있었구나.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영적 흐름을 선택 안 하는 축복 속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에스겔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 2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아, 우리나라가 망했는 줄 알았어. 왕도 끌려왔어.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노예네. 여기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임하고 영적 흐름을 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환상과 이상인 줄 알았는데 결론은 뭐죠? 그게 여호와의 모습이라. 와, 이 문제 가운데 소망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실로 대단하시고 창조주시고 나를 생명 주시기로 이끄시구나.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근데 한 가지 흐름을 더 알게 됐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노예된 줄 알았는데 실수해서 노예된 줄 알았는데 힘없어서 노예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래 패역된 백성이라. 뭐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복음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완전 패악한 흐름이었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해왔던, 자기 가문이 해왔던, 조상들이 해왔던 복음을 못 깨닫고 영적 문제를 못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었던 흐름을 선택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지. 선택된 집중이다. 그러면 뭐죠? 이 사실을 깨닫고 홍치 가지고 영적 사실만 보고 있었는 게 아니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몸은 여기 있잖아요. 영적 사실을 봤다고 해가 몸도 천국으로 바로 가붙는 거 아니잖아. 봤어요. 그리고 흐름을 보고 나의 흐름, 내가 붙잡아야 되는 흐름, 내가 집중해야 되는 흐름을 봤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죠? 현실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 발광가로 와요. 다시 어디로 와요? 포로돼서 왕이 잡혀있는 현장으로 왔어요. 맞죠?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제는 내 혼자 포로되어져 있었고 내 혼자 이런 그발강가에서 제사장직도 못하고 완전히 망했고 내 혼자 도박 문제 있고 내 혼자 남에게 없는 거짓말 문제 때문에 아씨 내만 힘들고 이상한 놈인 줄 알았는데 영적 사실과 흐름을 보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보니 뭐가 원네스 됩니까? 내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했다. 성령에. 그 다음에 뭐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깨닫고자 하는 게 보여요. 그럼 뭐죠? 그 속에 나의 현실, 포로, 노예, 도박, 마약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만 현실에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현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 내한테 하필 이런 현실을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안 보였는데 그 발광가에 왔을 때 안 보여가 너무 괴로워했는데 영적 사실과 흐름을 보고 나니까 이 일이 내 잘못이 아니고 포로되고 싶어 포로된 게 아니고 거짓말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도박에 노예되고 싶어 노예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 괴로웠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실의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 아니야. 내가 바꾼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내 노력으로 해결한들 답이 없는 거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주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현실의 문제와 괴로움이 하나가 돼서 내게 답으로 딱 내려지는 거야. 원네스 집중. 하나 돼서 내게 깨달아져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어 하필. 그러니 나는 노예 안 되면 안 돼.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도박 안 하면 안 됐어. 이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좀 뻔뻔하지만. 나는 너희들 돈 훔치지 않으면 안 됐어. 억수로 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깨닫는 게 답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에게 핑계 되든지 말든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거기서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하필 동안이한테 안 주고 내한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주일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중독지부장 일부 메시지에 나오는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집중하라 하면 행위적으로 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로 그 행위에 빠지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빠지지. 그러면서 잡생각 안 하는 거에 위로받고 답답한 마음이 지금 이 행동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에 집중을 누리려고 하고 혜택을 보려고 하지. 그러니 자꾸 현실 문제에서 도피되는 집중, 현실 문제를 망각하는 집중, 현실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현실 문제가 뭔가 문제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집중 속에 빠져드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그 현실 문제 상황 속에서 나의 근본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었다. 여러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 사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에스겔에게 그 발광과 보로. 그 속에서 진짜 집중은 제한된 집중이다. 그 속에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도박 답답하죠? 그러나 거기서 영적 사실을 봐봐요. 도박 안 하면 행복합니까? 도박해서 육신적으로 돈 까먹고 요구도먹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도박 없는 나의 영혼은 행복했습니까? 생명 있었습니까? 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진짜 만난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박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렸어. 도박 안 하고 잘 버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렸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도박 문제를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됐어. 아, 도박해서 행복한 줄 착각하고 있었고 도박 문제 때문에 들켜서 괴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지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왔는 불안, 두려움과 공허를 도박이라는 걸로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속았지? 악한 영들의 흐름은 나를 결코 하나님 못 만나도록 사망 가운데 몰아가고 있었던 그 흐름 속에 내가 당하고 있었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에서 생명의 흐름으로 나를 부르려고 하셨구나. 선택된 집중이 딱 돼요. 그래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원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제 이해가 돼. 이 문제 이제 답이 있어. 해결 안 됐는데 해답이 있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나는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서 보이거든. 그 속에 현실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내서 집중. 그게 에스겔이야. 그 발광과 포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와, 아무리 내가 왕이라고 한들 포로 안 됐다고 한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포로된 것보다 더 고통이구나. 내가 비록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 그러나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는 말은 바벨론에 포로한데도 원래 포로되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흐름이 내게 필요하구나. 선택된 집중.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발간가로 가니까 내가 지금 왜 포로되고 내가 왜 제사장 아들인데 포로되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사명이 딱 생겨버려요. 소명 사명.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에스겔 얘기예요? 이게 이민석 얘기 아닙니까? 민스겔, 동스겔, 울스겔 맞죠? 헤스겔 얘기 아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렘넌트 7명의 위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근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나를 위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럼 본론은 간단하게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이해하고 흐름을 바꾸는 자를 봐야 된다. 공부하듯이 흐름을 못 바꾼다. 내 틀 가지고 집중이 오해된 채로 어떻게 흐름을 바꿔요? 물 흐름도 하나 못 바꾸는데 바람 흐름도 내가 하나 못 바꾸는데 영적 흐름을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바꾸냔 말이에요. 이 집중이 되어지는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먼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 그게 나구나 이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나는 현실만 보고 있었는데 또 속아서 사단은 지금도 사망으로 몰아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가는 흐름으로만 나를 몰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적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러 뭔가를 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장 5절부터요, 아까 8절까지였죠. 읽어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그림 그리려고 해도 뭔지 잘 몰라요. 사자 얼굴 네 마리, 그런데 사람의 모양, 갑자기 독수리, 그러면서 수레가 나오는데 영이 가는 곳으로 막 수레가 가고 만물들이 따라가고 뭐 이러거든요. 어려우면 네이버에 그 그림 그려놓은 거 있어. 요거대로 누가 잘 그려놨어. 억수로 신비하게 막 하여튼 사람이 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상이 보인 거예요. 그거를 막 성격 분석하는 사람은 뭐 이거는 뭘 의미하고 사자머리는 뭘 의미하고 그런 거 많이 해놨어. 그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몰라도 돼. 한마디로 하면 돼요. 뭐 28절에 그게 여호와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모습을 정확히 그린 게 아니고 그게 뭐죠? 그만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나를 생명 주시기로 결정하고 번복 없으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최고의 영적 흐름입니다. 노예되니까 뭐가 보이죠? 우리를 노예 삼은 강대국의 왕이 대단해 보이겠죠? 여러분이 도박 문제 없을 때는 몰라도 도박 문제 실제 안 빠져보면 그 도박의 힘이 어떤지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도박의 힘 모르잖아요. 나는 도박의 힘 알거든요. 그 도박이 심리예요. 그 앞에 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우면 가야 되고 옷 벗으라면 옷 벗어야 되고 숨어있는 거 다 꺼내라면 다 꺼내야 돼요. 마지막에 네 생명 심장 꺼내 그리고 배팅해 하면 해야 돼요. 안 할 거겠죠. 손 자르고 도박하고 발 자르고 도박하고 마누라 팔고 집문서 팔고 자식 팔고 그게 도박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뭐죠? 중독에 빠지면 진짜 그 중독 앞에서 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민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지 남의 나라가 어떤지 모릅니다. 식민지 한번 돼보세요. 포로 돼보세요. 뭐 시키는데 안 하면 칼로 바로 찔려 죽이는 거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자들 끌려가서 강간 당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때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현실에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저 왕 대단하게 보이고 저게 절대 주권자처럼 보여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지금 문제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이 구원으로 보이고 그 문제 해결 못 해주는 나는 아무 소망 없고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현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그 발간가에서 포로되어져 있는 나를 포로잡고 있는 바벨론 왕이 대단한 게 아니고 뭐가 보이죠?
나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요. 절대주권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시고 그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절대주권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로 시켜놓고 나를 불렀구나. 이거 뭐 해야 돼요? 민석이가 도박 끊기 위해 복음 아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도박 끊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면 도박 안에 갇힌 복음이 될 뿐이에요. 도박 문제, 거짓말 문제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면 집중하고 기도는 도박이라는 틀 안에 갇힌 너무나 부끄러운 복음일 뿐이에요. 도박 없는 사람은 찾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복음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런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게 하시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뭐 하셨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생사를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어떤 대단한 인간도 여러분을 창조하진 않았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힘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으로 여러분을 누르고 있지 그 인간이 여러분을 창조한 거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 때 영적 흐름 바뀌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약 교육하면서 마약 안 된다 했습니다. 마약 못 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교도소 가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 울락하더라고. 근데 그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 중독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운명의 역사 모르고 있으니까 소망없지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절대주권자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부르려고 계획해놓은 사람은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이 속에 한 명 삽니다. 그 한 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자주 얘기하죠. 창조하나요? 절대 안 되는 거 맞아요. 야, 도박 어려워요.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지 의지가 아니거든. 그래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평가 못 하는 것은 내가 야를 만든 게 아니고 야들 엄마가 야를 만든 게 아니고 야들 엄마가 야를 만들었으면 나는 엄마 불러가 정말 갈 거예요. 와 그래 만들었는 욕하면서 좀 정신 좀 잘 차리고 어? 결혼해가 좀 부부관계 할 때 좀 정신 좀 차리고 하지 하면서 욕할 건데 엄마가 야 만든 거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야를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고 나를 가만히 붙들어 놓고 함께 하면 되지 왜 나는 하나님 떠났습니까? 우리의 타락.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을 알고 계세요. 어떤 타락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도박에 빠진 거 말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순종.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요놈 내하고 같이 있기로 했으니까 억수로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하겠지 하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뉴스 듣고 막 어떤 놈이 카톡 보내고 하나님이 뭐? 하와가 먹었다고? 아담도 먹었다고? 이 새끼들이 그럴 수가 있나? 했겠어요? 아니면 다 알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이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타락. 맞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여러분의 출생 때부터는 타락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근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할 답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이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노예 됐구나. 포로 됐구나. 도박이구나. 음란이구나. 맞죠? 현실이죠. 그러나 진짜 영적 흐름은 뭐죠?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영적 문제로 그 문제를 왔지만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구속할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속에
내가 있다면 끝나는 거구나. 민석이 어느 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다하시고 나를 건지시기로 짐하셨구나라는 답 하나 나오면 끝납니다. 제가 목사로서 뭐 사역 뭐 그거 이전에 내 인생에 답 하나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게 나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흐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내 마음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포로로 끝나면 어떡하지? 또 도박 일어나서 도박 중독자로 인생 마치면 어떡하지? 그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절대주권자, 그 영적 흐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서도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어떤 실수와 문제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나를 내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망대라. 그러면 그 영적 흐름이 하나님은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내게 어느 날요 민석이가 막 시달려 나는 또왜 이런 문제하고 나는 왜 이런 게 있을까 시달리다가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면서 있잖아요 와 와가지고 민석이 보고 슬퍼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안 슬퍼해야지. 이래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집중한대요. 뭐 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나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만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보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제한된 집중이라고. 여러분은 오만 가지 문제를 손에 다 들고 근심 이빠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근심 이빠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만 집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한된 집중. 그 속에서 내게 수많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혼의 영적 상태, 살아있냐, 죽었냐, 하나님과 단절이냐, 하나님과 함께냐, 그거 하나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생명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성육식이 아니고 성육신. 이 일을 하셨구나. 그게 갈보리산이 나랑 맞아지는 시간이에요. 성육신 왜 하셨는데? 십자가 지시려고. 그때 영적 사실이 보이고, 내 영적 상태, 생명 없는 나의 영적 상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왔구나. 왜? 내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영적 흐름에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 하지 않으면 안 돼. 산부인과 의사는 이해 못할지 몰라도 니는 똑똑하니까. 니는 생명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니는 하나님 떠난 너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니는 이해 안 될지 몰라도 나는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해. 성육신이 나랑 맞아져. 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떠나서 생명 없는 내 상태만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왜? 날 위해 죽으려고. 죽어야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돼. 아무도 안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그 부활이 나와 맞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날 살리려 내게 오실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 흐름 바뀐 오늘의 여러분의 상태는, 영적 흐름이 바뀐 오늘의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영적 흐름이 바뀐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요 열매가 딱 나게 돼 있어요. 집중의 결과. 알겠죠? 문제 망각하고 도피하려고 집중하면 집중의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에스겔처럼 영적 사실과 영적 흐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깨닫고 나면 요 열매와 결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요 열매 가지고 판단합니다. 뭘까요? 문제 도피, 문제 해결로 집중 이빠야 하잖아요. 집중 끝나고 문 열고 나오면 불안 두려움이 또 잡혀. 그게 또 기들어가야 돼. 그게 특징이야. 근데 어디 안 기들어가는데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을 하고 그 현장 다시 보면은 거기에서 다른 내가 돼 있어요. 다른 상태가 돼 있단 말이야. 거기에 집중 제대로 한 결과. 뭐냐? 그 열매는 은혜로 다 나타난다 이 말이야. 완전 칠흑 같은 완전 100%의 어둠 속에서 빛은 다른 거예요. 밝은데 좀 더 밝은 거는 잘 몰라. 어두운데 조금 더 어두운 건 잘 몰라. 완전 어둠에서 완전 빛은 다른 거예요. 아프다가 조금씩 나은 거하고 완전 죽어서 시체였다가 완전 살아나는 생명은 다른 거예요. 완전 버림받았는데 완전 받아들여짐을 받은 거. 그건 다른 거예요. 맞죠? 그게 은혜예요. 현실 상황이 아니고 나의 제한된 집중을 통해 내 영적 상태만 하나가 딱 보이는데 두 흐름밖에 안 보여요. 사단이 내 영 가운데 역사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근데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실제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단과 나의 타락도 아시고 구원의 길을 해놓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길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절대주권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지금 나를 불렀구나 알고 날 때 여러분에게 은혜. 그 은혜 가지고 현실 돌아가 봤더니 현실 그대로야. 포로 그대로야. 그런데 내 상태는 달라져 있어. 난 포로되어 있다. 난 그 발강가에 끌려와 있다. 그러나 나의 실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요거 가지고 현실로 들어가요. 뭘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 영적 축복이 내한테 없고 현실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데 내가 그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사랑하시고 부르셨구나 아는 은혜를 가지고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딱 나와요. 감사가 딱 나와요. 도박 문제 그대로 있는데 마약 문제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 없이 일상을 사는 사람보다 내 삶이 오히려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나는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실을 돌아갔는데 현실이 아니고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서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사실요 선물이라는 거는 급이 비슷해야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개한테 선물 줍니까? 준들 개가 알아먹어요. 사람이 주기도 하지. 뽀삐 하면서 널 위한 옷이야 하면서 50만 세 사주잖아요. 개는 답답거든. 안 입고 싶은데 털도 있는데 옷도 와 사주면 왜? 선물 줘도 급이 다르기 때문에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 개는 인간한테 보답으로 선물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줬단 말은 서로 주고받고 내가 주면 니 짜라라이 하면서 모르면 뺏을 뿐데 이런 상호적인 그리고 서로 보상관계에 뭔가를 주면 깨닫고 그런 관계에서 준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다 포로의식, 노예의식에 그냥 망해야 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영적 흐름은 바뀌어버렸어요. 에스겔은 이제 다른 사람이야. 모든 포로 속에 에스겔은 다른 사람이야. 왜 다르죠? 모양이 다른 게 아니고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뭐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흐름. 포로라는 수많은 문제 속에, 괴로움 속에 제한된 집중으로 영적 사실을 봐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너의 해방학과 독립전쟁학과가 아니고 나는 뭐를 붙잡고 어느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게 나왔죠. 그러고 보니 안에서 뭐 해야 되는지 원내수집 중에 나왔어요. 두 번째, 영적 흐름을 바꾸고 나면은 요 흐름이 또 바뀝니다. 가문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민석이가 영적 흐름 이거 바꾸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도박 끊고 행실 똑바로 하고 착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흐름 바꾸는 사람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뭐 되냐면 우리 가족들 내 같은 도박 문제 없는데 우리 형은 내보다 훨씬 착실하고 맨날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는데 맞죠? 우리 가족들은 내 때문에 다 괴로워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 영적 흐름을 알고 나면 나를 통해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려고 내게 이 문제 허락하셨구나. 반복시키셨구나. 또 무너졌구나. 요거까지 보입니다. 에스겔이 그거 봤어요. 자신의 영적 흐름 딱 보고 나니까 뭐부터 보이죠? 자기 가문부터 보여요. 자기 아버지 뭐죠? 자기 민족도 보여요. 오늘 2장 읽었듯이 너그 조상들이 이때까지부터 지금까지 계속 패역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노예에 대해서 안타깝다. 우리는 언제 빠져나가고 아이고 노예라도 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복음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가 노예 왜 됐는 줄 아나? 복음 놓쳐서 노예 됐다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선지자들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 말은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됐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왜 식민지 된 줄 아나? 일본도 나쁘지만 우리의 능력이 없었다 할 때 이 새끼가 매국노하면서 다 죽이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복음 말해도 못 알아먹어. 그리고 예수님도 예 들었잖아요. 주인 집에 부자 집에 잔치 열어가지고 잔치 초대했다고 사람 보내니까 사람 죽이쁘고 그 다음에 또 보내니까 또 죽이쁘고 예를 들잖아요. 마지막에 그 주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잔치 오라고 그 아들까지 패 죽여보는 거예요. 그걸 뭐를 비유를 하죠? 선지자들 이 복음을 놓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거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영적 상태는 못 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실은 못 보고 자기의 영적 문제는 못 보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자기 민족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고 선지자들마다 복음 말하는데 다 쳐 죽여버리거든. 마지막으로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와붙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뿐.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패약한 세대, 패약한 세대. 민석이가 어느 날 자기 영적 이 흐름 바뀌잖아요. 가문에 지가 제일 문제였죠. 지가 제일 꼴통이었죠. 지가 제일 안 되는 인간이었죠. 근데 이 눈 열리고 여기까지 가면 우리 집 정말 안전하고 편하고 잘 살아왔고 내만 문제인 것 같았는데 아이구나. 우리 민족, 우리 가문, 우리 집안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패역한 존재구나. 요 얘기하면 이제 처맞겠죠. 형한테 처맞고 아빠한테 처맞고 엄마한테 처맞고 맞죠? 근데 그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 여러분 가문에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들 문제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냥 교회 댕긴 거지 실제로 저 아들 문제 없었으면 교회 안 다니고 복음도 필요 없잖아요. 아들 문제 말끔히 해결되면 뭐 교회 대충 다니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적 그런 걸까? 별로 모르잖아요. 패역한 세대. 그리고 뭐죠? 에스겔이 알게 됐어요. 와 우리 아버지 그래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돼 이런 줄 알았거든요. 제사장이 있는데 왜 망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망했는데 왜 소망이 없어요? 뭐죠? 제사장이 문제 뭔지 몰랐단 말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였지만 제사장이 뭐 해야 됐어요? 노예 포로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노예 되고 포로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 포로까지 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알려주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실제 영적 상태, 근본 문제 몰랐으니까 몰라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지만 아버지가 실제로 한 인간의 영적 문제 사실적으로 몰랐구나. 어느 날 민석이 이눈까지 딱 열리면은 진짜 중요한 사실 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람은 여러분 보고 혀차입니다. 저 나이에 저 새끼가.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 안 부끄러우려고 막 내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영적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정말 저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걸 통해 사단이 하나님과 분리시켜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 상태를 모르고 계속 가는 패악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저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자기랑 안 맞는데도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괜찮은지 살아가고 있는 저 상태가 저게 오래된 흐름이구나.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야, 우리 가문이, 이스라엘이 이 사단이 하는 사망의 흐름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구나. 그게 운명이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그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뭐죠? 제사장 아버지 있었잖아요. 성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망하게 했단 말은 뭐죠? 아, 옛날 나도 아버지처럼 살지 말란 말이구나. 엄마처럼, 내처럼 도박 문제는 없이 엄마처럼 착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구나. 도박 문제, 도둑질 문제 없이 아버지처럼 건실하게 똑바로 살아라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이 아니구나. 제사장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아, 나도 이제 더 열심히 제사장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인생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 성전 있고 제사장 있었는데도 망하게 하셨단 말은 하나님은 내한테 이제 제사 지내고 형식적인 거 교회만 열심히 당기고 문제 해결하려고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말씀 운동해라는 자기 자신의 가문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돌연변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야만 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문제 맞아요. 그러나 내 아니면은 우리 가정에 정확한 복음 흘러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통화해 알겠습니까? 그 답 나와야 돼. 그 답이 나와야 되는 지금 시추에이션이야. 맞죠? 아, 우리 집에 자식들 3명이나 있는데 이 복음 좀 듣고 흐름 같이 타면서 같이 미션 생활하면서 맞죠? 교회 흐름 집중훈련 타면서 같이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왜 이 각자 다 떨어지고 제대로 복음도 안 되고 왜 이래 괴로울까?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왜? 그래야만 한다니까. 그래야만 해. 우리 집에 왜 그래? 갈라지고 분리되고 왜 그럴까? 이 복음 하나로 왜 안 될까? 니 때문에. 니 하나 때문에. 하, 다른 집은 교회도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같이만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 뭐 완전히 원수고 도대체 왜 이러노? 답답하죠? 니 때문에. 니 하나 때문에. 그 답답함 속에 영적 사실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영적 흐름이 개인에게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끄집어 당기고 싶어도 안 되고 바꾸고 싶어도 안 되는 하나님의 흐름과 악한 영의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난 누군데? 난 어느 흐름 속에 있는데? 절대 주권자께서 내게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신 그 길이 지금 나에게 답이 되냐? 그러면 가족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문제 아니라. 왜? 나를 통해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래 돼야 돼. 왜? 정확하게 복음만 믿으셨거든.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 안 됐거든. 그러면 그 흐름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이 문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처럼 부모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그분들이 살아왔던 거를 우리가 비난하라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똑바로 못 살았지. 그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에이, 아버지, 아버지, 그거 다 틀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가문 흐름대로, 부모 흐름대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안 된다. 나는 영적 흐름 바꾸고 가문 흐름 바꾸는 자다. 그냥 복음으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제 살아나고 역사해야 된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가문 흐름 바꾸는. 그럼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있죠? 나의 흐름. 여러분이 뭐 영적 흐름 보고 가문 흐름 다 보고 나는 흐름 놓지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절을 한번 읽읍시다. 에스겔서 3장. 3장 10.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죠. 이게 뭐죠? 나의 흐름을 보고. 그러면 나의 흐름. 도박 문제 있었고 도박 끊었고 이제 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흐름이었잖아요. 아니면 도박 문제 있었어? 도박 문제에 빠져서 도박으로 망했어. 그게 여러분의 흐름이었고. 정신 차리고 이제 도박 문제 끊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나예요. 나는 무기력했어. 훈련 받으러 왔어. 정신 차리고 한양대 마치고 어쨌든 대기업 가서 열심히 살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금 내고 선교 한 번씩 헌금하고 목사님 뒤에서 후원하고 그러면서 집사 장로 돼야지. 그 흐름이 누구 흐름이죠? 가문의 흐름. 그러면서 실제로 복음은 복음 안 되고 그냥 교회에 괜찮고 교회에 믿음직한 별 문제 없는 허우대 멀쩡한 집사 장로처럼 지겠는데 실질적으로 가문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와 사단의 실질적인 역사는 답 하나도 없고 결국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흐름. 그게 영적 흐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직장 중요하지만 직장 제대로 갖기 위해서 사는 나의 흐름은 아니잖아. 집사 장로 그건 필요하면 되는 거지만 그거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나의 진짜 흐름이 바뀌어요. 너는 파수꾼이다. 뭐죠? 안 보였는데 보였어. 영적 흐름 봤어. 그러면 파수꾼이지. 가문의 흐름 아무도 못 보고 우리 집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없이. 근데 봤어. 제일 모자란 내가 봐버렸어. 그럼 파수꾼이야. 언제? 잘 가는 흐름에서 영적 문제가 터질 때 파수꾼이 되는 거야. 이거 당신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도 내 문제가 있듯이 이 문제도 당신 문제 아닙니다. 당신이 괴롭다고 바뀌는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노력한다고 바뀌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단은 당신에게 복음 하나 모르도록 몰아온 흐름 속에 당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 터뜨리게 하셔서 영적 사실과 영적 흐름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의 흐름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원네스 집중. 무너졌던 관계가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도박하던 놈이 저 새끼 도박 한 번만 더 하면 가족 아니야. 요즘 도박 안 한 지 10년 됐네. 들어온나 동생아 잘 지내자. 원네스 아닙니다. 왜? 다시 도박하면 새끼야 나가라 니 같은 거 다시는 안 본다. 그게 군 원네스가 아니라. 근데 저 새끼 이해 안 되는 줄 알고 저 새끼는 인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인간 안 되는 흐름 속에 영적 흐름을 보고 가문의 흐름을 보고 실제 복음으로 생명의 흐름으로 가다가 가정과 가문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영적 문제 딱 터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당신에게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십자가가 당신과 맞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체험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때 원네스 집중 딱 됩니다. 함께 돼버려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역사의식이 나오는 나의 흐름. 다시 말하면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노가다도 하고 내 따라서 하나하나씩 그래도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노가다 보내면 노가다만 하고 오지 말고 택배 보내면 택배만 하지 말고 내랑 같이 일에 현장 와가
마약 현장도 보고 하는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약간 미친놈까지 보지는 말고 와 진짜 노가다를 봤더니 내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네. 내같이 은혜 받은 놈이 없네. 내가 보는 이 영적 사실을 정말 눈은 다 뜨고 있지만 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노가다하고 있구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는 역사의식. 흐름을 보는 거예요. 누구년 3월에 포로됐다. 그거는 연대기를 보는 거고. 진짜 역사의식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지만 어디에 노예되었는지 진짜를 못 보는 이 흐름은 오래됐구나. 그게 내구나. 제사장 아들이나 그 역사의식. 그래서 그 발간까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복음의 시작, 흐름의 시작, 역사하시기. 여러분 얼빵에 보여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션홈 들어왔다가 도박, 도둑질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아 문제 깨닫고 다시 돌아왔구나. 그 정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전체라는 것 속에 내 인생 속에 역사의식을 좀 가져요. 첫 번째 티 나갈 때, 두 번째 돌아왔을 때 미션은 그건 뭐가 다른데요? 영적 상태, 영적 사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나와요. 소명의식, 그 속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뭐죠? 나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네가 복음 말하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 내한테 없고 네가 복음 말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책임이 내한테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현장의 근본 영혼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여러분한테 맡긴다고요? 그게 사실 청송의 흐름 바꾸는 청송 집중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청송 다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송의 영혼을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높아지고. 그래서 대학도 복학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돼서 현장에 또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나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오는 게 나의 직업, 나의 와이프,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우리가 그거 가지려고 사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나는 파수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는 역할, 내게 주는 만남, 내게 주는 직업인 거죠. 그게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이다. 그 사람이 흐름을 바꾸죠. 그래서 오늘 앞에 좀 잘리고 뒤에 했지만 서론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도식 요거 진짜 이거 얘기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 자 청송에 교도소 강의 왔어. 육신현실이잖아. 왔으니 강의하고 현장 같이 보고 포럼하고 있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을까? 영적 사실. 그러면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 여기 따라왔는데 한 놈은 이거 마치고 티 붙고 맞잖아요. 흐름. 그럼 지금 다시 있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흐름.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 여기 강의하러 왔는데 원네스 집중의 시간이라고. 그 축복이 우리 여기 함께 있는 누리고 지금 아마 현장에 썸녀에게 복음 전하고 실패하고 올지 성공하고 올지 돌아오는 바울이의 현장에도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가가 지금 이거 보는 시간이었으면 눈에 안 보이게 원네스 집중으로 소통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이 진짜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먼저 바꾸는 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과 또 지부장 메시지와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에 참된 의미와 집중에 오는 열매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이 나로 보이게 하시고 에스겔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는 참된 집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 속에서 제한된 집중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흐름만 보일 수 있는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이들이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흘러가는, 우리 가문에 흘러가는, 세상에 흘러가는, 나에게 흘러가는 두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으로 선택되어져서 가는 나를 찾게 하시고, 그 답 가지고 오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네스 집중의 축복을 청년 때부터 체험하는 실제 집중의 비밀과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